지기네. 2번 PC는 이시안 광고 상품 3번 PC입니다. 먼저 사양을 보시겠습니다. CPU는 i5 4570, 램은 DDR3 16기가, 그래픽은 GTX 1050 Ti를 장착하였습니다. 먼저 4K 비디오 재생 작업으로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 4K 비디오는 무리 없이 재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사용률을 보시면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리소스를 많이 먹는 4K 60프레임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4K 60프레임 비디오도 CPU가 상당히 낮은 점유율로 원활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생바를 넘겨 짚었는데도 여전히 재생은 잘 되네요. 다음으로는 오버워치 게임을 해볼 건데요. 빠른 대전으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옵션 설정부터 보시겠습니다. 해상도는 1920x1080 60프레임, 시야 범위는 103으로 맞춰져 있고, 그래픽 품질은 최상으로 맞췄습니다. 현재 70프레임 이상 프레임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심하게 교전 중일 때는 프레임이 58까지 떨어집니다. 기다려라! GTX 1050 Ti가 프레임을 60 이상 꾸준히 뽑아주고 있습니다. 게임을 함에 있어서 끊기는 부분이 없었고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다음 게임으로는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 옵션 설정을 보시겠습니다. 렌더링 크기는 100으로 맞춰져 있고 나머지 옵션들은 울트라로 설정을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프레임이 40번대까지 보여집니다. 다시 프레임이 30번대까지 떨어집니다. 프레임이 좀 낮은 것 같아서 국민 옵션 부분만 빼고 전부 높음으로 맞춰봤습니다. 설정을 하고 보니 프레임이 50번대까지 올라갔네요. 교전 중이진 않지만 플레이가 원활하게 가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국민 옵션인 부분만 빼고 나머지 옵션들을 중간으로 맞춰봤습니다. 프레임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이네요.
다음 게임으로 배틀필드4를 실행해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옵션 설정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 품질은 전부 다 최고로 맞춰져 있고 해상도 크기는 100%에 전체 화면 해상도가 1920x1080입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레임이 70 이상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차를 탔을 때, 특히나 도전 중일 때는 프레임이 50번대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70 이상의 프레임을 꾸준히 뽑아주고 있네요. 게임을 하는 내내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4K 60프레임 동영상이 원활히 돌아갔으며 오버워치와 배틀필드4는 최상의 옵션에서 배틀그라운드는 약간의 옵션 조절을 통해 원활히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되살리다. 새 것처럼 모든 것을 리뉴얼 PC.